닌자고 지난 이야기 도와라! 드디어 송곳니 당금의 위치가 나타났다! 어떻게 저런 일이... 자네 잠재력이 깨어난 것 같아! 설마 로이드를 찾으러... 거기 안 돼요! 스네이크 군단이 득실된단 말이에요! 우릴 도와줄 자를 찾으러 가는 거야! 안녕 내 동생! 정말 오랜만이라 그래! 제8화 첫 번째 송곳니 당금.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마을에서 팡파이족의 뼈가 발견됐어.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글쎄 몇백 년 전 거더라고. 팡파이한테 물렸을 때 빨리 해독제를 쓰지 않으면 누구든 뱀으로 변한다는 건 알지?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. 내가 해독제 없이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았거든. 피해자의 심장 박동수를 올리면 돼. 그렇게 하면 독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어. 물론 실험을 해야겠지만... 미안한데 누구 향수 뿌렸어? 나 향수 알러지 있단 말이야. 뭐? 야, 네가 스킨이랬잖아. 미안, 헷갈렸나 봐.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스네이크 군단이 송곳니 단검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. 빨리 출동하자. 나 시간 많아. 같이 가자. 아, 저기 니야. 미안해. 내가 카이한테 그 향수를 빌린 건 그게 실은 너한테 말이야. 괜찮아. 우리 오빠가 장난친 거겠지. 곧 좋아질 거야. 그러니까 출동 준비해. 잠깐만. 너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. 사부님께서 그러셨잖아. 마음이 평안을 찾아야 잠재력을 찾게 될 거라고. 잘 보이고 싶었다고? 난 얼굴도 너무너무 예뻐. 니야, 혹시 시간 되면 나랑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? 물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. 혹시 데이트 신청이야? 맞아. 갈게. 저녁 콜. 그 전에 향수 알러지부터 가라앉히고 잘못하면 쇼크오거든. 그럼 이따 봐. 아싸! 드디어 해냈다. 안녕 내 동생, 정말 오랜만이로구나. 네가 모기까지 들고 여긴 웬일이지? 놀랍군. 모기를 찾아올 용기도 없던 녀석이 여길 찾아오다니 말이야. 그러는 형은 왜 어둠의 세계로 온 거지? 꼭 그걸 말해야 하나? 여기를 둘러봐. 난 이곳이 고향 같아. 닌자고 세상에서는 스핀지 주무기 네 개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이젠 아니야. 어둠의 마법이 널 강하게 만들었거든. 그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젠 가능해졌어. 아니 그럼 스핀지 주무기 네 개를 다 가지는 게 목적이었어? 바로 그거야. 너와 너의 그 조무력이 닌자들은 절대로 날 막지 못해. 이 정도 크곤 하고 온 거 아니었네? 괴물들 공이야! 넌 오지 말았어야 했어. 날 막을 생각을 하다니 어리석은 것. 난 형을 막으러 온 게 아니야. 할 말이 있어서 왔어. 형 제발. 형의 아들이 위험에 빠졌다고. 로이드가... 로이드가 위험하다니 무슨 얘기야? 로이드가 큰 사고를 쳤어.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. 그럼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군. 일어나.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지. 날 어떻게 찾았지? 여행자를 위한
차를 마시고. 그런데 다 써서 돌아갈 방법이 없어. 돌아갈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.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미치광이 산을 지나야만 하지. 너도 알겠지만 거긴 위험한 곳이야. 피할 수 없다면 부딪히는 수밖에. 빨리 출발하자. 더 위험해지기 전에. 맞습니다, 형님. 바로 저곳에 우리의 첫 번째 송곳니 단검이 있어. 어두워진 뒤에 가는 게 어떻겠어? 눈에 띄면 닌자들이랑 사무라이가 우리를 괴롭히러 나타날 거예요. 걱정 말거라. 이번엔 눈에 안 띌 테니까. 도망가지 마! 죄송한데요. 저희 가족들하고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? 아저씨 분장 완전 멋져요. 되고 말고요. 환영합니다. 우리 신나는 메가 몬스터 놀이공원에 오신 거리에요. 다 같이 김치. 김치.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스핀 짓줄을 배운 게 나란 얘기 했었나? 아니야, 싫으나. 내가 스핀 짓줄을 만들었어. 완전 멋지지? 내가 만든 동작 보여줄까? 잘 봐, 두 손 공격이야. 하하! 안 돼, 이게 뭐야? 아까 찔렸을 때 독이 들어갔나? 안 돼, 왜 하필 오늘? 아니, 아무 일도 아니야. 그럼, 곧 나올 거야. 제인, 넌 할 수 있어. 오늘은 첫 데이트니까. 오호, 너 무슨 일 있냐? 근사한데? 소문 못 들었어? 나 오늘 니아랑 저녁 먹으러 가. 완전 비싼 식당으로. 그 약속 취소해야겠다. 방금 메가몬스터 놀이공원에 스네이크 군단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어. 저건 파이토잖아. 녀석이 놀러 갔을 리는 없어. 송곳니 단검이 놀이공원 밑에 묻혀있는 게 분명해. 당장 가서 막아야 돼. 그럼 내 데이트는? 제이, 파이토가 검을 다 찾으면 위대한 파괴자가 나타날 거야. 지금 데이트 따위가 문제야? 니아? 안에 있니? 문 열지 마! 옷 갈아입는 중이야! 아니, 그게... 있잖아! 할 말이 있는데, 우리 데이트 말이야. 오늘 예약한 식당이 후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. 스네이크 군단이 메가몬스터 놀이공원에 나타났다고? 취소하는 게 좋겠어. 데이트를? 아니.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식당 말고 메가몬스터 놀이공원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. 정말? 그럼 나야 좋지. 근데 옷이 좀 그렇네. 그치? 그래도 첫 데이트인데 그냥 입을래. 무슨 소리야? 별거 아니야. 잠깐만, 옷 갈아입고 올게. 오래 안 걸려. 근데 있잖아, 나 스톰파이터 가져가도 돼? 당연히 되지. 그럼 가실까요? 이런데 대체 로이드가 무슨 사고를 친 거지?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. 스네이크 군단의 봉인을 풀어줬거든. 덕분에 부족이 합쳐졌고 녀석들은 위대한 파괴자를 불러내기 위해 송곳니 단검을 찾고 있어. 날 이렇게 만든 그 녀석을? 맞아. 그 사고뭉치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? 형처럼 되고 싶었대. 그건 절대로 안 돼. 그 애를 보살펴줘서 고맙다. 형은 날 적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전에 난 형의 동생이야. 맞아!
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모험을 하게 될 줄 알았어. 그럼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영웅이 되리란 걸 예상하고 있었어. 보이스카우트에서 상 엄청 받았다. 그때도 고치는 걸 엄청 좋아했걸라. 한 번은 고철로 날개를 만들어야겠다고 설치다가. 듣고 있니? 혹시 다른 약속 있어? 아니 햄버거가 너무 커서 말이야. 반으로 나눠달래면 나눠줄까? 글쎄, 그나저나 사무라이 말이야, 난 걔가 싫어. 너도 싫지? 계속 봐도 정이 안 가. 실력도 없는 게 쇳조각만 덕지덕지 붙여갖고 폼만 잡잖아. 그래? 그럼 전통 무술을 쓰는 우리 닌자들이랑은 상대가 안 되지. 안 그래? 그래, 맞아. 있잖아, 예전에 들은 말인데. 갑자기 왜 그래? 잠깐만 니야,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사람 사무실은 설마 시끄러운 데? 사람 있어요? 문 잠긴 거 안 보여요? 이 상태로 나갈 수 없어.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유치, 완전 애들용이잖아. 저 인형 되게 못생겼다. 깜짝이야. 다들 어딨지? 잠깐만, 저기가 저렇게 무서운 데였어? 베누마리의 독 때문인가? 제이 불러올까? 한창 데이트 중일 텐데 그냥 놔둬. 우리 셋이면 충분할 거야. 조심하세요, 넘어집니다. 여긴 저희가 처리할게요. 미안 제이, 나 먼저 갈게. 그래도 영 이상하진 않네. 그냥 니한테 사실을 말하자. 꼬리가 생겼잖아. 아니야, 그래도 괜찮아 제이. 여자들은 꼬리를 좋아해. 어디 갔지? 니야? 밴이다! 첫 번째 송곳니 단검을 손에 넣었다. 각오 단단히 해라. 카이, 멘트가 좀 구린데? 미안, 생각나는 게 없어. 이건 어때? 닌자 3인방 출동! 아님 미남 3총사 등장! 그럼 다음엔 네가 말해. 안 그래도 그러려고. 뭐? 네 것도 구리거든? 그만하고 싸울 준비 나셔. 닌자가 왜 유령의 집에 있지? 지금부터 나 하는 거 잘 봐. 이런.
드디어 사무라이의 정체가 밝혀지는구나. 이런, 전에 여자였나? 어쩌지, 넌 이제 혼잔데. 잘못하면 물려요! 장난하는 거 아닐까요? 조심하시라고요! 아시겠죠? 니야! 대체 어디 간 것이? 야! 어떻게 된 걸까? 뱀한테 혈화도 물리셨나? 해보자, 꼬마 뱀! 우린 이만 가자! 너 어떻게 된 거야?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?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! 너 뱀한테 물렸어? 스타프 좀 벗어봐! 아, 그냥 안 보는 게 나아. 실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데이트 망치기 싫었어. 완전 감동이다. 맞다! 보이스카우트에서 활동했댔지? 그럼 이거 풀 줄 알겠네? 있지! 그게 실은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! 난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간 적 없어! 거짓말? 잠깐만! 왜? 좋은 생각 났어? 아니! 꺾지 마! 쳐다보지 마! 난 괴물이야! 근데 사무라이는 왜 안 오지? 이럴 때 나타나면 안 미워할 텐데. 사무라이! 살려줘! 살려줘! 사무라이! 제이! 사무라이는 아마 안 올 거야. 왜? 이런 말 하기엔 타이밍이 좀 안 좋지만 나도 말 안 한 게 있었어. 설마 남친 있어? 아니, 내가 사무라이야! 네가 사무라이라고? 레일이 끊어져 있어! 제이,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다 말할게. 앞으로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았으면 좋겠어. 왜냐하면 난 너의 있는 그대로가 좋거든. 얼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. 네 말 듣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갔나 봐.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기억해줘. 넌 너일 때 가장 빛나. 제이, 너 설마... 내 잠재력이 깨어났어! 난 상상도 못했어. 니야 니가 사무라이였다니. 니가 내 동생이면 좋겠다. 자, 그럼 드디어 그린 닌자가 정해진 것 같네. 사무라이의 정체를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이 최고의 닌자가 되기로 한 거 기억하지? 어? 그린 닌자! 제왕 가마돈을 물리칠 멋진 사나이! 어? 갑자기 무슨 말이야? 그네에겐 이미 끝났어. 맞아. 나도 이미 기억장치에서 싹 지워버렸어. 오늘 깨달은 게 있어. 그게 뭔데? 설령 겉모습이 달라지더라도 그게 뱀이든 사무라이든 중요한 건 나로 산다는 거야. 이걸 어쩌나, 내가 깨달은 건 다른 건데 첫 번째 단검을 빼앗겼다는 거야. 하지만 우리도 강해졌잖아. 언젠간 우리 모두 잠재력을 갖게 될 거야. 그땐 파이터도 문제 없어. 이 모든 걸 사부님 없이 스스로 깨닫다니, 우린 정말 대단한 닌자야. 멋진 사무라이 추가요. 그런데 사부님은 어디 계실까? 도착했다. 이곳이 미치광이 산이야. 닌자고로 돌아가는 길이 저 위밖에 없어? 이건
시작이 지나지 않아.